비타민 C를 이제 사람은 보충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. 비타민 C는 거의 식물에 있단 말이에요. 제일 많은 게 저기 보면 100g 당이에요. 하나가 아니고 100g 당입니다. 근데 100g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리려면 오렌지나 파프리카나 귤 같은 거 저 하나 정도가 100g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하나 정도가. 고추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는 있어야겠죠.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서 100g당 딱 봤을 때 파프리카가 제일 많아. 오, 파프리카 하나 확 씹어보면 오, 괜찮네, 그죠? 근데 파프리카를 생으로 먹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. 다 이렇게 뭐 볶아서 먹어. 볶으면 비타민C는 의미가 없어요. 그죠? 그러니까 볶아서 먹는 건 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생으로 먹었을 때 비타민C는 살아있는 거거든요. 고추, 오, 생으로 먹잖아. 먹어요. 근데 매일 10개씩 드셔야 돼. 그래, 많이 먹어. 좀 그래. 좀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타민C 하면 떠오르는 건 뭐죠? 오렌지, 귤 이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려보자고요. 오렌지, 귤을 하루에 2개를 먹으면 또는 3개 정도만 먹으면 한 100mg 정도는 먹겠구나. 하나에서 한 40에서 50 정도 되니까. 그 정도면은 이게 1일 권장량이에요. 그러니까 그 정도만 매일 먹어도 일단은 괴혈병은 안 걸려요. 그리고 비타민C 부족증은 없단 말이에요. 그게 이제 권장량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게 음식을 통해서 먹는 비타민C 방법이고요. 사람은 비타민C 못 만든다고 그랬어요. 또 못 만드는 게 있어요. 원숭이 중에 사람에 많이 가까운 원숭이들. 그러니까 많이 진화된 원숭이들도 못 만들었는데요. 그리고 새 중에 조금 더 진화된 새들. 요것들이 못 만들고 나머지 동물들은 거의 다 만들어요. 자기가 다 만들어. 다 만들어내니까 더러운 거 먹어도 아마도 살 수 있는 게 그런 거 아닌가. 그러니까 생쥐가 시궁창에서 어떻게 저렇게 병 안 생기고 살까? 우리가 거기서 살면 아마 죽을 거야. 그죠? 하수구 물 먹다가 죽을 거야. 근데 생쥐는 살아있단 말이에요. 아마도 자기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냐 하는데 저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비타민C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비타민C에도 그런 항생제 이펙트도 있고 항바이러스 이펙트가 있어요. 그래서 생각해보면 조류독감 뭔가 그런 새들이 생기지 않았을까. 근데 뭐 그런 것도 좀 따져보고 싶어요. 요즘에는. 그래서 그리고 왜 무슨 바이러스 같은 거 옮길 때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무슨 원숭이도 나오고 막 그래요. 중간 매개체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사람이 보면 맨날 독감 걸리고 맨날 요즘에 또 뭐가 좀 있지만 그런 것도 비타민C가 도움이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아직까지 뭐 검증이 됐거나 100% 그러지 않다 보니까 뭐라고 이제 공식적인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드실 수 있다면 하나라도 방법이 있다면 하는 게 낫잖아요.